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사신대. 정말 노력하고 사시고 생각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운대를 잡아서 승승장구의 앞길이 펼쳐져 있는데 고민이 너무 많다. 갑자기 자기의 명분을 살릴 일이 딱 생겨서 딱 캐치를 했으나, 이걸 캐치하고 나서 좋은 감정이 있는 방면에 고민이 하나 둘씩 들어오다 보니까 내 재간으로 그 똑똑한 머리로서 캐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는 캐치를 해나가나, 어떨 때는 그게 순간적으로 그 생각하는 것들이 뭉쳐질 때가 있어. 응? 본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이런 가물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우리의 가물보다도 공덕이 많은 집안이에요. 되게. 그리고 본인도 보시면 꿈, 예감, 직감, 촉 이런 게 받아들일 때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촉이나 예감, 직감이나 꿈을 꿨을 때 자기가 자기의 기분을 알아. 이게 어떤 꿈인지, 이게 어떤 꿈인지, 그리고 말 그대로 올해 기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 이동. 응? 이동하는 것도 다 대준님 같은 경우는 많이 타요. 응? 어디 이동하면 어느 자리 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디 가면은 갑자기 뭐지, 등뜰에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뭐지? 응?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뭐지? 응? 근데 지금 이 운대가 열렸는데 자꾸만 이동할 일도 많고 고민할 일도 많고, 응? 그리고 일손이 모질할 때도 있지만 잘못 사람을 쓰면은 본인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쳐요. 응?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들어오는 직원이라 얘기해야겠죠. 네. 직원이 들어왔을 때 네. 서로 합수가 맞아야 돼. 합수가 안 맞는 사람을 썼다가는 티격태격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 사람도 떠나고 본인도 그 자리 떠나야 돼. 본인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얼마든지 거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항상 명심하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 지금 명성을 세우신 거, 본인 이름을 세우신 거,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이걸 말고도 다른 거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어. 있죠? 응? 그 분야에서도 지금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는 벌리지 말으라고 하셔. 응? 너무 성급하게 벌리시면 지금 운대 잡은 것도 놓쳐버리니까. 응? 본인은 분명히 작년부터 기운이 열려가지고 응? 고민하던 게 한 가지씩 해결되고 올해 그걸 잡았고 그걸 잡아서 펼쳐야 되는데, 응? 지금 펼쳐야 되는 시기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고민거리도 왔다 갔다, 사람도 들쑥날쑥, 응?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쑥날쑥.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동에 기운을 잡았으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좋은 자리이긴 하나, 거기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비방 같은 건 하셔야 되고, 어떤 비방이냐면 거기 자리가 본인하고의 자리에서 맞는 자리이긴 하지만 본인이 안고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그냥 들어가시면 많은 것들이 다, 그냥 쉽게 말해서요, 들쑥날쑥 돼요. 들쑥날쑥 잡아야 될 것도 갑자기 캔슬이 돼버리고 붕 떠버리고, 또 잡아야 될 것도 이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촉이 좋았는데 이건 성사가 되겠는데 하다가 딜레이가 돼버리고, 응?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본인 같은 경우는 또 이동에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동의 기운도 본인 같은 경우는 자, 잘 선택하셔가지고 옮기는 시점, 그 다음에 어디에 기운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 영이 너무 맑아요. 영이 너무 맑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올해부터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내년에도 본인은 펼쳐질 게 너무 많아. 네. 인생의 종점에서 서 있는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자, 이 사람하고의 본인 혼자 가다가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갈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기로에 서 있으니까 본인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 저 정말 잘하고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하나하나씩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돼서 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그거 딱 하나. 네. 사람.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내년에도 본인은 잡아드려야 될 게 있어요. 문서가 두 가지나 더. 네. 응? 그것만 잡아드리면 본인의 명성을 더 세워요. 왜? 지금 잘해서 더 세울 것도 없지만, 본인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이상은 세울 건 없어요. 왜? 본인이 본인 자리에서 본인은 똑부러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본인의 회사에서 이름을 날릴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응? 그거는 새로운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응? 그걸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아마 옆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응?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걸려. 자꾸 사람이 걸려.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을 안 보여주고 뒤로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한두 사람이 보이니까 잘 캐치를 하셔야 돼. 네. 욕심을 내는 사람은 분명하게 있어요. 네. 등발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 봐봐요. 너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자기 자리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회사에 뭔가를 욕심을 내요. 자꾸. 근데 이게 네. 제가 필연적으로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네. 어떻게 이걸 방법이 따로 있는지. 근데 같이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네, 가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리는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왜냐면,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자리에서 삐걱삐걱 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주장해서. 맞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주장해서 보시면 그분이 욕심 많다니까 본인도 느꼈잖아.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이 뭐를 욕심낸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뭐 저희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 사람이 분명히 본인한테 대주님한테 분명히 뭔가를 요구할 게 있을 거예요. 응?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주셔야 돼요. 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머리로는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 네네. 한 번씩 머리를 탁 짚게 세우면 응?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씩 보면은 욕심을 낼 때를 보면은 네 속으로는 내 없어봐라. 그걸 항상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이디어를 뭘 내든 뭘 내든 이 사람이 한 번씩 확 차고 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주님한테는 필요한 사람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간을 보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네. 자기 욕심이 불타오를 때는 간을 봐요, 간을. 그러니까 그 간을 볼 때는 나 이렇게 뭐가 이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그러면 내 잘할게. 이래야 되는 거. 그리고 이사의 기운도 있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사를 하는 것도 방향이나 날짜나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 집에도 조상님들이 왕래를 왕래를 하면서 이리저리 도와주신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 집에는 할머니의 기운보다도 할아버지의 기운
응? 공덕 있는 할머니도 계시지만 맞습니다. 붓을 지니고 있는 네. 할아버지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재능한 응? 본인이 보면 다재능한 재주가 많아 잔재주가 네. 응?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분명히 다른 거에도 욕심을 내고 있으나 그거는 조금 미련해. 네. 지금 왜냐면 그 기운도 다 들어와 있지만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정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네. 그 후에 해도 안 늦으니까 네. 응? 본인은 이제 잘 좋게 열리고 좋은 동반자를 만난 분명히 네. 둘이서 합수가 본인이 옆에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잘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제가 하나 보면 이제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네. 그 집을 올해 12월 말쯤에 네. 들어갑니다. 네. 그때 이동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게 좀 괜찮지 않으면은 어차피 뭐 보름 정도 텀이 있으니까 미루고 내년으로 들어가는 게 괜찮은지. 올해 들어가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이동수 이사에 이동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올해 들어가도 괜찮아요. 올해 들어가는 내년에 들어가는 똑같아. 아. 보름 텀이라. 그 상관이 없어요. 응?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면서 잘 사시면 돼요. 네, 사장님.